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즉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진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죠.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어디를 지금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8월 11일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의 사건 산 사건 아시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 무죄 선고받으신 거 아시죠? 무죄 판결 난 건 아니죠. 이게 김 전 차관 처벌 피한 거 사실상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검찰의 제19 봐주기 수사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사과,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수사했고요. 저는 이분을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겁니다. 무죄까지 나왔지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청와대발 기획사정 청와대발 기획사정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 출금 사건도 같이 수사 중입니다. 장관님, 재판 중이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할 부분을 나오면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아니요. 오면은 계속 그 질문을 막아요. 자, 아니 제가 그 답을 하고 있는데 막으라. 위원님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자, 위원장님 답을 맞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겁니다. 답을 들으실 생각이라면 답을 하게 해주셔야죠. 나중에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 위원장님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하면 됩니다. 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다 온갖 사실을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이래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분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저는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전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 역시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발, 청와대 행정관발 그리고 무슨 뭐 저 이 윤총경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기획사정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예.